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플랜트에서 자동화 기술들을 시리즈별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철근 결속 작업, 이른바 반생이 기술의 발전 과정과 놀랄만한 신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속 방식은 결속선인 철사를 수작업으로 감아 철근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Y자형 결속기, 일명 후크를 손에 들고 철근이 교차되는 지점을 돌려가며 묶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꽈배기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작업자의 손목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에게는 작업 속도나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물일수록 결속 포인트도 많아지고 그만큼 작업 시간과 피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반자동 철근 결속기. 현장에서는 흔히 반생이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철근이 교차되는 지점에 결속기를 대고 당기기만 하면 기기 내부에서 자동으로 철선을 감고 비틀어 고정해주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기존 수작업 대비 약 2배, 피로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슬래브, 벽체 등 결속 포인트가 많은 구조물에서는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생이 또는 반생이라는 말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는 일본어 반센, 즉 결속용 철선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건설 기술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현장에서는 이를 반생 또는 반생이라고 부르며 굳어졌죠. 하지만 정확한 한국어 표현은 결속선 또는 결속용 철선이며 공식 문서나 기술 자료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살펴본 반자동 철근 결속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바로 완전 자동 철근 결속기입니다. 이 장비는 총처럼 생겼는데요.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철선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감고 비틀고 절단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단일해서 2초 내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하루 5,000 포인트 이상의 결속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동 결속 대비 작업 속도는 3에서 5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작업자의 신체 부담은 최소화되고 무엇보다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촉박한 대규모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 결속기의 등장으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철근 결속 분야에 최근 최첨단 철근 결속 로봇이 등장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3D 도면을 기반으로 철근 위치를 인식하고 정확한 좌표로 이동해 자동으로 결속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공 관리까지 연결되는 핵심 기술이며 작업자의 안전, 시공 품질,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일환으로 이 로봇의 상용화를 검토 중이며 고령화, 인력 부족, 숙련공 이탈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근 하나 묶는 작은 작업에서도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에서 반자동, 자동, 그리고 로봇 결속까지 플랜트 현장의 결속 기술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